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요즘 리롤덱 때문에 많이 힘들죠. 리롤덱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같이 리롤덱을 가는 것보다 운영덱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점수 올리는 건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운영덱이 또 어정쩡하게 크면 안 돼서 긴걸 털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AP 쪽이긴 합니다. 럭스 아니면 학자. 학자를 그래서 한번 각을 봐보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팡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2호 충격기도 나쁘진 않죠? 럭스를 가든 학자를 가든 결국에 딩거를 쓰고 기존 마법사를 쓰기 때문에 직스는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직스가 나왔으니까 이즈르르랑 같이 고밀상을 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지드, 혁신가 이렇게 연계돼서 잡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제가 원래 일라오이를 좋아하는데 일라오이 안 잡아놓겠습니다. 잠시만요. 증강체가 지금 보시면 AP를 가는데 약점은 필요가 없고요. 학자를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경호대 의미가 없죠. 이거 어쩔 수 없이 용병?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럼 용병을 봐야 되니까 시작해야지. 그레이브즈 쌍발총 잡아놓는 게 좋고요. 그러면 아이템은 모렐로에 뭐 루나네어리 개인 이런 쪽으로 처리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야? 자, 뭐야?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나이스, 잘 골랐네. 이번 판은 역시 즐겨볼게요. 자, 이렇게 용병이 빨리 나오면 원래 연패가 좋은데, 지금은 핀만 나오면 바로 오용병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져도 되고 뭐 이겨도 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 돈까지 뜯었고요. 심지어 두 마리 잡으면 졌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신지드는 필요 없는데 그냥 붙여놨습니다. 야, 퀸 나왔으면 바로 오용병이었다. 상대방 봐서 그냥 모렐로를 바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원래 미스포츄는 이제 치감이 있기 때문에 모렐로를 잘안 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벨트랑 지팡이가 어차피 처리하기 어렵죠. 줬으면 한 마리 더 잡았을 것 같습니다. 자, 보상 좋고요. 이거 바위도 어디 잡아놓겠습니다. 두들겨 볼까? 지금 갱플랭크한테 아이템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레이브즈보다는 바위가 들어가는 게 훨씬 셉니다. 지금은 지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굳이 바위를 집어넣진 않을게요. 뭐 확실하게 지는 것도 나쁘진 않죠. 어? 야, 퀸이 곡궁 들고 있다. 2-5의 오용병? 아, 뭐 연패하는 것도 좋지만 오용병이 당장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레벨업해서 퀸 넣어주고요. 이 모렐로 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여긴 너무 세죠? 원래는 지금 오용병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센 편입니다. 처음에 미스포춘이 세기 때문에 지금 절대 약한 게 아닌데, 4연패를 그냥 해버렸죠. 이번 판은 템포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원래 용병은 연패를 이 스테이지에 쫙한 다음에 한번 이겼을 때 그때부터 연승 용병으로 바뀌는 게 최고의 그 방법입니다. 지금은 노리고 한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연패를 했네요. 그리고 탐색해보니까 굉장히 세죠, 사람들? 제가 근데 지금 바위를 집어넣지 못한 이유가 여기 때문에 못 집어넣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저랑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제가 졌죠. 난동꾼의 차이입니다. 제가 바위가 들어갔으면 이겼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3-3 때 증강체가 대사촉진제 이런 게 나온다면 12연패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가장 약했던 용병을 만났기 때문에 굳이 그레이브즈를 넣기보다는 난동꾼을 집어넣는 게 훨씬 나아 보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갱플랭크나 이제 미스포춘이 자연스럽게 이성이 나와주는 겁니다. 오, 퀸까지 나왔다. 이자는 볼 수가 뭘 없는 해야 할지 상황이죠. 잘 알고 있어. 바짝 주작 좀. 여기도 굳이 레벨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루나네어리케인 바로 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연패 용병을 할 때는 그냥 아이템을 어울리게 바로바로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연패를 끊을 수가 있겠죠. 자, 퀸도 그냥 갈아주고요. 50원 이자 봐주면서 최대한 쌍발총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오케이, 돈 뜯었고요. 좋습니다. 일라오이도 잡아놨으면 좋았을 것 내가 같은데 조금 주지 않는 애매했고요. 게. 자, 레벨업해서 쌍발총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연패가 끊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기면 더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성이 한 개도 없다. 아무리 못해도 3스테이지 후반에는 깨는 게 좋아요. 3-5나 3-6에는 끊고 가는 게 좋습니다. 4-1부터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용병을 못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세고요. 자, 일단 증강체가 대사촉진제가 나오진 않았죠. 자, 이건 난동꾼이나 아니면 사냥의 전열 둘 중 하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템은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판도라의 아이템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은 피읍템이 없기 때문에 사냥의 전율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어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연패, 11연패, 12연패를 한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상이 너무 많으면 힘들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7, 8, 9연패에서 끊는 겁니다. 야, 근데 이번 파 왜 이렇게 세, 사람들? 이거 갱플랭크랑 미스포츠 안 붙어버리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템은 또 BF를 들고 오는 게 좋은데 BF를 또 뺏겼죠. 자, 이러면 장갑을 그냥 들고 오면서 뭐 최후의 속삭임이나 아니면 미스포츠 2성을 그냥 붙여버린다. 자, 이걸 레벨업 한 다음에 조금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니코 나왔고요. 자, 여기서 끊거나 아니면 최대한 덜 맞게. 자, 일단은 지금 페어 조차도 잘 안 잡힙니다. 우로곤 나왔고요. 자, 바이 2성. 우선 사격의 위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넣을 게 없으니까 잠시만 쓰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단계에서 7레벨 찍고 이 정도 스쿼드면은 원래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굉장히 세네요. 여기도 7레벨 찍은 다음에 올인 쳤죠. 자, 그래도 이성을 좀 붙이면서 많이 잡긴 잡았습니다. 자, 이제 3-6. 여기서는 깨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자, 근데 돈을 다 쓰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 페어가 한 개도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 그냥 4-1 때 바로 8레벨 찍은 다음에 깨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돌려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돈을 다 썼는데 갱플랭크가 이성이 안 붙었다. 자, 그러면은 아예 미래가 없어져 버립니다. 난동꾼은 일단 연패를 끊기에 정말 좋은 시너지이기 때문에 들고 있도록 하고요. 자, 돈 다 썼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 매칭 운도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하필 1등을 만나버리는 바람에 돈을 다 쓰고 나서 1등을 만났다. 그럼 진짜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자, 피가 20밖에 남진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피 200이야. 자, 용발이랑 덤불조끼가 나왔습니다. 자, 용발이랑 덤불조끼가 있다는 거는 탱커 라인은 끝이 났다는 뜻이고요. 뭐 브라운 문도 같은 거 뽑으면 딱입니다. 자, 타릭이랑 세라핀 교체해주고요. 자, 모렐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라핀한테 모렐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이템이 별로다. 자, 이 자석 제거기도 그냥 미리 써놓을게요. 지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먹어버리면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일단 난동꾼 집어넣고요. 요네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지금은 대결 한 가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을 만큼 해주겠어. 아, 트런들을 괜히 붙였네. 자, 트런들 대신에 자크 들어가는 게 더 좋았겠죠? 근데 아이템 처리도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루난 라위로 그냥 가겠습니다. 야, 여기서 졌는데 약간 긴장됩니다 지금. 이 다같이 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용병 깨주면 안 된다. 다 강하게 갈 준비해라 약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 문도의진 제작한다. 자, 트런들 자크 바꿔주면서 퀸 2성 붙이고요. 자, 일단 갱플랭크 2성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갱플랭크 아이템을 우르고탄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와, 이러면 할만해요. 이러면 자, 대천사도 그냥 만들어주고요. 템을 뭐 아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앞라인 구성됐고 우르고탄한테 아이템 들어갔으면서 그 위주의 시너지 구성됐으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오, 여기 약한데? 야, 이건 이겼죠. 이건 무조건 이겼죠. 진짜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배가 좀 아픕니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피가 9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뭐 창고를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용병 다 정리해주면서. 야, 템이 왜 안 먹어지죠? 일단 이성부터 빨리 붙입니다. 자, 원래는 여기서 안 죽으려면은 자크를 아니 우르곳을 바로 이성을 붙여야 되는데 일단 징크스 나왔고요. 삼킨치 집어넣고 세라핀까지 집어넣고요. 아이템 전부 다 징크스한테 주도록 하고요. 덤불조끼 용발 삼킨치 주고요. 아니 문도 주는 게 더 좋았겠죠? 다 줘. 오, 다 줬습니다. 일단 됐고요.
자, 원래는 니콜을 바로 쓰는 게 좋았어요. 자, 근데 또 낭만이 없잖아요. 아직 돈도 다 안 썼고요. 아,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거 지금 아이템 먹을 거 없으니까 그냥 우르고 들고 오고요. 자, 지금 앞라인, 뒷라인 전부 다 풀템이죠. 조금 아쉬운 거는 포원회가 안 나왔다는 거. 지금 조합 나쁘지 않아요. 난동꾼의 화학공학 들어가 있고, 자, 탐켄치 풀템, 징크스 우르고 풀템. 자, 우르고 붙었습니다. 아, 이러면 됐습니다. 자, 이제 한시름 났고요. 오, 문도 삼성을 찍는다? 자,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은 브라움이 붙었기 때문에, 원래는 앞라인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 브라움을 한 톤만 써줄게요. 잠시만 써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세죠? 자, 근데 아이템이 제가 훨씬 많다는 거. 물론 지금 우르곳의 근본 아이템은 아니지만, 나머지 아이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겼습니다. 좋습니다. 어, 다행이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사기주사위가 있죠? 사기주사위를 문도한테 쓴 다음에 니콜을 쓰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자, 증강체는 이중보급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거는 화학이 좀 잘 컸으니까 화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도 나왔고요. 오케이, 문도 한 개 더 나왔죠? 브라움도 빼고요. 자, 니코 쓰겠습니다. 자, 이건 어차피 문도 삼성이라면 탐켄치 아이템을 넘겨주는 게 좋으니까 자, 탐켄치 빼줄게요. 그리고 초가스 들어가면은 잘하면 돌연변이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아이템 전부 다 넘겨주고 하고 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거 세라핀 뺀 다음에 카이사 들어가면 돌연변이 받을 수 있구나.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야, 완벽합니다. 이거 이제 1등이에요. 와, 됐습니다. 이제 9레벨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너지 보시면 너무나 완벽하죠. 구르곳 문도 풀템인데 이제 그 위주의 시너지가 화학공학 돌연변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징크스 풀템인데 바위까지 들어간 자매까지 받고 있다. 왜? 기분 나빠? 자, 돌연변이를 그냥 받을지 아니면 탐켄치를 쓸지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이거는 뭘 쓰던 상관은 없습니다. 코구모도 나왔네. 자, 이러면은 그냥 코구모 쓰면서 돌연변이를 유지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니콜을 징크스한테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차라리 사규계를 포기하고 코구모를 집어넣으면서 탑상발총에다가 돌연변이 효과까지 챙긴다. 이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자, 여기서 9렙 단계에서 갱플랭크 들어가면 탑상발에 탑용병. 그게 제일 깔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최선인 것 같죠?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자, 이제 니코도 다 썼으니까 삼성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요. 자, 지금부터 돈 모아주면서 9렙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문도의 전투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갱플랭크 나왔고요. 9레벨 가서 카이사 이정작만 하면 끝. 삼켄치랑 자, 사규계의 위치 때문에 왼쪽이 조금 더 많은데 지금은 더 세 보이는 곳, 더 잘 큰 곳이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침장을 옮기진 않았습니다. 자, 무슨 뭐 비토르를 쓰면서 말자랑 같이 비전마법사까지 챙긴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긴 하죠. 자, 시너지를 뭐 억지로 이제 뭐 깔끔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맞추기도 힘듭니다. 럭스가 너무 세 보이긴 하지만 왼쪽에도 세네요. 뭐 침장은 맞추면 좋고 맞추지 않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차피 지금은 다 이깁니다. 근데 문도는 왜 티가 안 나? 아니, 문도는 원래 이제 궁을 쓴 다음에 터트릴 때 그때 딜이 굉장히 센 거죠. 그 전에 전투가 끝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두들겨 볼까? 아이템보다는 그냥 탐켄치를 들고 오도록 하고요. 아까 전에 아이템을 문도한테 바로 줬었으면은 탐켄치가 지금 이성이 붙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급했죠. 이거는 지금 이 스쿼드는 진짜 100% 절대 질 수 없어요. 여기서 질려면 어떻게 된다? 문도를 그냥 녹여버릴 수 있는 4코 삼성이나 5코 삼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럭스 같은 거 지금 인피 복원 잘 들어가 있지만 덤불 죽기가 있기 때문에 럭스 삼성이 나와도 이거 문도를 못 잡습니다. 그럼 문도를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라위가 있으면서 거학까지 있는 상태로 뭐 진삼성이나 우르고 삼성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라위랑 거학이 같이 있으면서 삼성이 나오는 것도 없죠. 그냥 자고 오면 1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만나는 곳마다 그냥 다 죽는 거죠. 여기도 비포르 2성인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순위방은 하셨네요. 자, 근데 이번 판이 약간 찝찝한 건 뭐다? 원래 용병의 최대 스택은 12스택인데 11까지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죠? 자, 5용병 11연패. 그것도 진짜 웅장하긴 하네요. 자, 이거 그냥 9레벨 바로 찍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코 삼성을 노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자, 갱플랭크 넣어주고. 파이사 이성작. 빅토르도 일단 잡아볼까요? 자, 파이사 나왔구요. 갱플까지 완벽합니다. 자, 카이사한테 스태틱 주고요. 이 뭐 더 이상 할 게 있나? 만약에 빅토르가 2성이 붙으면은 쌍발총 두 개를 빼면서 빅토르 말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뭐 쌍발총 유지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고요. 자, 켄치 2성. 진수성찬이구나. 이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젠 여유가 되니까 탐켄치한테 뭘 먹어도 돼요. 그냥 말자 정도만 먹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럭스가 문도한테 궁을 한 20번, 한 30번은 쏴야지 잡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밖에 못 쏘죠. 좋아요. 여기도 이겼죠? 이건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빅토르 2성 일단 붙여놓겠습니다. 나갔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라마 한번 썼네요. 자, 근데 긴장이 너무 돼서 손이 다 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병은 최대 9연패까지만 하는 게 좋고요. 자, 10연패 이상은 몸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